네, 자 종목 포커스입니다. 리서치 아름의 김도윤 연구원 나와 계십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세요. 네, 자 오늘도 새로운 기업을 탐방해서 직접 보고서를 써서 작성해 오셨는데 그 전에 지난주에 봤던 종목을 한번 리뷰를 해보고 싶어요. 네. 네, 포스코 강판과 HCT였는데 어땠습니까? 수익률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. 네, 봐주실까요? 네, 다행히 포스코 강판이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다음에 네. 신고가를 좀 경신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. 오늘 좀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. 아무래도 이런 실적주에 대한 관심이 또 어느 때보다 좀 뜨거워지는 그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런 경기 회복 기대감이나 이런 유동성으로 좀, 좀 많이 상승을 해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좀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그런 좀 사고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포스코 강판 현재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2분기 저희가 지난주에 소개드릴 때 최대 300억까지도 가능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. 네. 저희가 좀 최근에 파악하고 있는 업황의 기준으로 좀 저희가 다시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300억 원도 어떻게 보면 보수적으로 나올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좀 실적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 만약에 현재 좀 고점이 좀 부담스러우시다면은 뭐 다른 동국제강이나 이런 철강 업체들 2분기 실적적인 측면에서 좀 주목해야 하는 업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. 네. HCT 같은 경우에도 같은 관점에서 실적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. 최근에 또 어제 오늘 이렇게 좀 정부에 관련된 이런 장관님께서 이런 통신사 측과 좀 5G 활성화 관련해서 또 회의를 좀 했다고 하고요. 이렇게 좀 28GHz에 대한 상용화 시점이 좀 다가오고 있다는 점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됐을 때 충분히 실적 점프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두 종목 모두 좀 실적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자 감사합니다. 그렇다면 오늘의 종목 아진 엑스텍, 네. 31CNS 네. 이 두 기업을 가지고 나와셨는데 네. 네, 먼저 아진 엑스텍이 어떤 기업인지부터 소개해 주세요. 네, 우선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좀 유일하게 이런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기술을 통해서요. 모션지어치 국산화에 성공한 그런 기업입니다. 네. 사실 동사를 좀 가장 좀 대표적으로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는 단어가 국산화라는 네.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. 국산화. 네, 국산화라는 그런 키워드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모션지어기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장비나 뭐 디스플레이 장비, 2차전지 휴대폰 이런 좀 첨단 산업의 제조업체들한테 필요한 그런 이제 장비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. 그런 산업들의 장비 내에서 이렇게 좀 자동화를 시키기 위해서 부품들이 이렇게 움직여야 하는데 그런 모션들을 좀 제어하는 그런 솔루션을 좀 전문적으로 제공한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현재 주력 전방 시장으로는 반도체 쪽이나 그리고 이런 휴대폰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 이쪽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요. 향후에는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좀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동사 솔루션 충분히 OLED 이런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쪽 산업에도 채택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파악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좀 국내 유일하게 이렇게 좀 국산화한 그런 기술에 기반해서 실적을 좀 튼튼하게 다지고 있고요. 최근에 로봇이나 이런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이런 XR 글라스 이쪽으로 좀 신사하고 성공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좀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. 스마트 팩토리용 XR 글라스가 네. 뭐 어떤 뭐 이게 뭐예요? 네, 이게 맞습니다. 네. 안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동사를 네. 좀 리포트 작성하기 위해서 선정하는데 네. 가장 큰 좀 배경 중에 하나로 작용을 했는데요. 아무래도 최근에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이 좀 상당히 뜨거우시잖아요. 네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마트 팩토리에서 이렇게 원격으로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좀 필수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. 사실 이런 메타버스가 산업 현장에서 활용이 좀 본격화되고 있다는 것을 좀 주목을 했습니다. 기존에 뭐 게임 쪽으로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. 실제로 2019년부터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보면요. 이런 가상현실 기기인 홀로렌즈2를 통해서 산업 현장의 메타버스를 좀 구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. LG CNS가 이제 그 LG 그룹의 계열사, 그 제조사 계열사들한테 이제 홀로렌즈2를 통해서 연내에 원격으로 좀 부품 개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메타버스를 좀 구축을 한다고 하는 뉴스가 좀 전해지기도 했고요.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런 메타버스에다가 이제 신차 모형을 좀 구현을 해가지고요. 뭐 중국에 있는 개발자들, 인도에 있는 개발자들 이렇게 원거리에서 또 개발회를 가질 수 있도록 좀 구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이런 상황에서 이런 XR 글라스가 좀 상당히 필수적인데 이 XR 글라스를 정부 지원을 받아서 좀 국산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좀 진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수요처에 대한 계획도 좀 있는 것 같고요. 사실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 좀 진행은 하는데 실체적인 부분에서 좀 고민들이 많으시고 그쪽을 좀 좀 적극적으로 좀 알아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. 동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적인 정부 기관 명을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
정부기관의 이 개발 후에는 정부기관의 이런 시뮬레이션용으로도 또 공급할 계획을 또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해가지고요. 상당히 좀 실체가 있는 사업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서 이쪽에 좀 포인트를 맞춰서 보고서를 작성을 했는데요. 사실 어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어제 좀 생각보다 반응을 좀 빨리 시장에서 주목을 받아가지고 말씀드리는 이 시점에서는 사실 좀 올라있는 시점에서 말씀을 드려서 조금은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메타버스가 도입이 되면서 네. XR글라스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늘어났는데 네. 여기에 국산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다. 네, 맞습니다. 뭐 유일한 건가요? 국산화 기술을 갖고 있는 게? 현재로서는 저희가 더 파악은 좀 해봐야겠지만 이렇게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좀 정확히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. 네.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 사업을 좀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. 구미전자정보기술원과 국내에 좀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하나의 업체와 해서 이렇게 세 개 업체가 좀 진행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네. 국산화. 네, 맞습니다. 가장 특징이다라는 네. 말씀이시고. 신사업 가운데서 로봇 관련 사업도 있네요. 네, 맞습니다. 사실 로봇적인 측면이 먼저 좀 부각을 좀 받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. 로봇적인 측면에서도 좀 상당히 실체가 있는 그런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. 우선은 이렇게 좀 산업통상자원부의 또 이 지원을 좀 받아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. 빔피킹 및 이적재 작업용 로봇에 특화된 지능형 컨트롤러 기술이라고 해가지고요. 이 빔피킹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무작위로 좀 물체들이 쌓여 있을 때 그 물체들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좀 파지를 해서 지정된 장소로 옮기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. 기존의 이 컨트롤러 기술로는 이 기술을 좀 구현하기에 한계점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컨트롤러 기술을 좀 동사가 좀 최근에 동사가 신규로 좀 확보하고 있는 인공지능이나 이런 비전 기술에 기반한 차세대 솔루션으로 좀 개발을 하고 있고요. 최근에 또 이런 AI 기능을 좀 구현할 수 있는 칩도 올해 좀 이 개발 과정의 일환으로 시제품을 올해 좀 출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요런 좀 그런 진행 컨트롤러 기술을 좀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릴 수 있겠고요. 또 부품적인 측면을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. 이제 스위스의 맥슨 모터사라는 곳이 있는데요. 여기와 이제 그 소형 모바일 로봇용 애추에이터라는 좀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.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마찬가지로 좀 정부와 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정부와 좀 관계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. 정부 지원 사업을 많이 받고 지원을 많이 받고 있군요. 네, 이런 구매 조건부 가제로 수요처를 좀 확보한 프로젝트이고요. 기술 개발이 좀 완료가 됐을 때 정부를 통해서 이렇게 좀 국내 대기업 로봇사들의 수요자를 좀 확보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스위스 맥스모터사와 이런 로봇용 액추에이터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예상 상용화 시점은 내년 정도를 좀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스위스 맥스모터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40여 개 국가의 좀 판매망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글로벌 로봇 이제 모터 부품 업체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품 개발을 완료했을 때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에 좀 용이할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. 이외에도 이제 1분기에 국내 이런 산업용 로봇 대기업인 H사와 좀 로봇 부품들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. 매출액은 좀 미미하지만 1분기에 사업 초기 단계인 로봇 부품 OEM 관련 매출이 이미 발생을 했고요.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지고 있는 실적 기반에 더해서 이런 로봇 사업들 앞으로 본격화되었을 때는 또 로봇 시장이 또 앞으로 굉장히 커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동사의 좀 이런 주가에 대한 모멘텀보다도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라고 먼저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. 그렇게 돼서 실적이 이제 올라오게 되고 로봇 기업으로 이제 발전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을 때 또 좋은 흐름을 좀 보일 것으로 판단이 돼서 앞으로 좀 지켜볼 만한 기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실적이 이런 부분 때문에 좋아진 거예요? 1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뭐가 제일 기여를 한 건가요? 예, 맞습니다. 실적적인 측면은 지금 진행했던 부분들은 아직 좀 기여가 본격화되진 않은 그런 부분들이고요. 신사업이니까. 예, 맞습니다. 예.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좀 반영이 될 것 같고요. 올해 1분기에 이제 역대 최대 매출액을 좀 경신을 하게 됐는데요. 이런 모션 제어기 같은 경우가 이제 주요 전방위 시장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장비 시장이나 이런 휴대폰 부품 장비 시장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1분기에 이제 동사 제품을 조금 더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런 스크러버나 메모리 핸들러 같은 이런 좀 전 후공정 장비들의 자동화에 필요한 모션 제어 솔루션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힘드시다면 주요 고객사
회사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뭐 SMS나 원익 IPS 같은 국내 주요 장비사들을 모두 좀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1분기에 반도체 장비 투자 규모가 좀 증가를 하면서 호실적을 기록하게 된 부분이고요. 1분기에 국내 반도체 장비 매출액을 보게 되면은 전년 동기 대비로 약 118% 증가한 73.1억 달러 정도로 좀 많이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. 사실 지난해 10월에 지난해 11월에 이런 국제 반도체 장비 재료협회에서 전망치 발표한 것과 비교했을 때도 1분기 상당히 좀 크게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런 장비사들 매출액 이런 전망치도 충분히 상향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좀 네, 동사가 좀 호실적을 기록하게 되었고요. 다음으로는 카메라 모듈 이제 장비사들의 그런 호황 덕분인데요. 앞서 좀 리포트를 소개해 주시는 시간에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나오더라고요. 네. 이런 좀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를 좀 제공한 업체인데요. 네. LG 이노텍향으로요. 이런 쪽도 모두 좀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LG 이노텍에서 카메라 모듈 쪽에다가 올해 좀 투자액을 5,478억 원 규모로 좀 발표를 했습니다. 요거를 좀 지난 규모와 좀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요. 19년도에 2,800억 원, 2020년도에 4,800억 원이기 때문에 올해 좀 상당히 좀 큰 규모로 투자를 하는데요. 그 배경으로는 중국의 이런 좀 카메라 모듈 공급사가 북미 A사양, 애플 쪽에 이제 밴더에서 좀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LG 이노텍의 시장 점유율이 좀 올라갈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것을 또 이제 저희가 좀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좀 투자 규모가 커지고 있다.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좀 장비사들을 모두 고객사를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 장비나 카메라 모듈 관련된 장비들 이런 쪽에 투자가 좀 진행이 되면서 1분기에도 좋았고 앞으로도 좀 올해까지는 적어도 올해까지는 일단 실적이 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확실시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아우 그 실적 좋아졌지만 그런 네. 만큼 이제 신사업을 굉장히 많이 추진하고 있어서 네, 정부로부터 맞습니다. 지원도 많이 받고 네. 그만큼 앞으로 들어가는 돈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. 아, 네, 맞습니다. 이거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되나요? 재무 상황이 어때요? 네, 안 그래도 저희가 이게 시가총액이 또 작은 스몰캡 기업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무 상황도 먼저 파악을 해봤는데요. 네. 네, 동사 같은 경우에는 우선 금융부채가 한 15억 원에 불과하고요. 보유한 현금성 자산이 한 160억 원 정도로 상당히 좀 우량한 재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. 아울러서 이렇게 좀 작은 기업들 같은 경우 뭐 전환사채나 이런 좀 주가 희석 요소들도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.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자금 조달 없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재무 구조로 신사업들 충분히 추진할 수 있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아지넥스텍은 여기까지 네. 보도록 하고요. 다음 네. 기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네, 모처럼 보고서 두 개나 써서 나오셨으니까 소개를 좀 할게요. 3일 네. CNS입니다. 네. 먼저 어떤 회사입니까? 네, 우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네 이런 콘크리트 파일을 좀 제조하는 그런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이런 철 구조물들을 좀 제작하고 판매하는 업체이고요. 주력 제품이 말씀드렸던 콘크리트 파일이 되겠습니다. 콘크리트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건물을 지을 때 기초공사 부분에서 맨 아랫부분에 좀 깔리게 되는 좀 기초 건자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. 아무래도 이런 착공부터 기초공사까지 한 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했을 때 건축업이 호황기에 접어들게 되면 좀 가장 빠르게 실적이 반영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. 그런 부분이 좀 실제로 1분기에 반영이 좀 되면서 올해 좀 5년 만에 턴어라운드가 좀 예상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. 지난해에는 신규 사업으로 PC,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사업에 좀 진출했고요.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미리 만든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좀 현장에서 조립하는 그런 공법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직접 시공하는 것보다는요, 공사 기간 단축이 좀 가능하고요. 품질 관리가 좀 용이하고요. 비용 절감도 가능하고 또 날씨의 영향을 좀 받는 부분이 최소화되기 때문에요. 이런 부분들 이미 대림건설 쪽에 317억 원 규모 수주를 좀 받았던 상황이고요. 올해 관련된 사업으로는 매출액 400억 원에 영업이 한 50억 원 정도로 좀 성공적으로 신사업에 진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역시 이 회사도 1분기에 실적이 좋았어요. 그래서 네, 아마 관심을 더 가지게 되셨을 텐데 네. 어떤 내용입니까? 네, 실적 구조의 배경이 궁금합니다. 네, 맞습니다. 실적 같은 경우에는 우선 좀 최근의 뉴스를 좀 보시게 되면은요. 이런 콘크리트 파일이 부족해서 공사 현장이 멈췄다는 뉴스도 그렇죠.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. 예. 네, 그래서 이런 사실 건설업이 호황기를 맞이하면서 건설 자재들이 좀 부족하다는 뉴스들 많이들 접하실 텐데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콘크리트 파일의 가격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
그렇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 좀 호실적으로 기록을 할 수가 있었고요. 사실 이렇게 좀 급등한 수요를 감당하기가 왜 이렇게 힘드냐라고 좀 의문점을 가지실 수 있으실 텐데요. 건축업이 호황기에 접어들었던 15, 16년도 이후에 이런 콘크리트 파일 생산 업체들이 18년도, 19년도에 고정비 감소를 위해서 캐펙스를 많이 좀 줄여놓은 그런 상황입니다. 동사 같은 경우에도 현재 공장 가동률이 114%로 좀 기재가 되어 있을 만큼 계속해서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런 콘크리트 파일들의 부족을 좀 많이들 체감을 하고 계신데요. 그렇기 때문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가격 상승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. 건설업이 좀 호황기에 진입을 하면서 이런 기조들 앞으로 좀 오래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. 최근에 그 원자재 철근과 이제 시멘트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그런 어떤 영향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. 맞습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원재료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걱정 안 할 수가 없는데요. 그래도 이런 원자재 같은 경우에 공급 계약을 동사 같은 경우에는 공급사들과 1년 단위로 좀 계약을 맺어놔서 일단 올해 2분기까지는 좀 괜찮은 그런 상황이고요. 하반기부터는 물론 좀 이런 공급 단가 인상이 있겠지만 현재는 수급 불균형 이슈가 좀 더 강하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 충분히 가격 협상력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1, 2분기까지는 오히려 좋은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. 3, 4분기에도 뭐 크게 우려하시는 것만큼 걱정하실 정도의 이슈는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네,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을 듣겠습니다. 네,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실적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. 네. 동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5년 만에 턴어라운드가 사실 이제 올해 좀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. 5년 내 이제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고점이 28,000원이었거든요. 그 때문에 현재 15,000원 그리고 올해 좀 예상되는 영업이익 최대 350억 원까지로 봤을 때는 실적적인 측면에서 좀 접근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그런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 실적적인 측면에서 조금 봐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리서치 아름의 김도윤 연구원과 함께 아진 엑스텍 3일 CNS 살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